이게 복지콜이 아니고 사실 주먹콜이야. 진짜 희한한 놈이네.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밖으로 나와서 봐. 원샷!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솜입니다. 오늘은요 시각장애인인 제가 장애인 택시를 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버스나 지하철을 타는 영상에서 요런 댓글들이 계속 달려요. 나 그 장애인 택시 해줬더니 왜 대중교통 탄다고. 그거 참. 요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악플러 놈들은 요걸 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악플러를 위한 영상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요 현실을 좀 같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서 준비한 거예요. 뭐가 문제인가요? 본론부터 말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진짜 얼마나 타기 힘드냐면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위해 최근에 몇 번 탔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9시 34분이야. 콜택시에게 전화해. 아, 이건 야 지금 안 가면 내일 가야 돼. 1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취소를 할게요. 땡! 실패! 땡! 자, 오늘은 7시 47분! 자, 부른 지 1시간 딱 정확히. 아, 방금 전에 또 왔어. 1시간 기념. 아, 이게 이런 거면 에만드! 아, 이게 복지콜이 아니고 사실 주먹콜이야. 아무튼 오늘은 포기! 11시거든? 내가 예언해봐? 다음 문자? 주변에 차량이 없습니다. 진짜. 나 좀 줄래. 아씨! 뭐야? 잡혔어? 잡혔어! 나 3년 만에! 나 택시타! 박수 받으시는 거 여보세요? 봤죠? 기본 1시간! 1시간이 지나도 못할 확률이 꽤나 높다. 근데 저는 무조건 이걸 타기 위해서는 1시간 전에 부르는 편이에요. 왜냐면 잡힌다고 해도 차가 없어가지고 강북에서 강남 걸 잡는 경우도 있고 1시간 만에 차가 잡혀도 한 15분, 20분 걸리기 때문에 1시간 반은 잡아야 된다. 이렇게나 어려운데 누가 장애인 콜택시를 타겠나 라는 거죠. 가장 오래 기다렸던 건 대여섯 시간이 아닌가. 저는 그 다섯 시간을 기다린 후로는 2018년이었거든요, 그게? 그 후로 복지콜을 최근까지 타지 않았어요. 인간적으로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를 제가 조사해봤죠. 시각장애인 콜택시 같은 경우는 24,525명이 이용을 해요. 근데 낮에 같은 경우에는 택시가 60대에서 100대 정도 움직이고 밤 10시인가 11시 이후로는 한 8대 정도만 운행을 하는 거예요. 밤에 택시를 타기 위해서 나는 결국 3,000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 하는 거죠. 이게 말이 돼요? 물론 맨날 이렇게 한 시간까지 기다리는 건 아니고 진짜 간혹가다 저의 경험상으로는 10번 중에 한두 번 정도 빨리 잡힐 때가 있어요. 자, 지금 시각은 8시 21분! 콜택시에게 전화해. 뭐? 뭐 잡혔어! 8분 만에 잡혔어. 지금 이날은 기념일로 삼아야 돼. 갑자기 가야 되네? 이것도 참 난감하긴 해. 이거 진짜 기적이야. 갑자기 가서 너무 죄송합니다. 아니야. 5분 10분 안에. 그러면 우와! 오늘 로또? 이런 느낌일 정도로 굉장히 행운이다. 제가 복지콜 기사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저 잡힌 거예요? 너무 놀라서. 이게 말이 돼요? 택시를 잡으면 택시 잡았지. 이거지 택시 잡았는데 기사님들 저 진짜 잡힌 거 맞아요? 이러고 있었다니까요 제가. 근데 빨리 잡히면 좋기도 한데 문제가 있어요. 저는 약속을 잡을 때 복지콜을 탈 경우에는 1시간 반을 생각하고 1시간 일찍 미리 불러놓는데 바로 잡혔다. 그럼 저는 1시간에서 1시간 반 동안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약속을. 그러니까 랜덤. 오늘은 빨리 잡혀도 문제, 빨리 안 잡혀도 문제. 빨리 안 잡히면 친구 다 잃어요. 어차피 복지콜 탄다고 안 와. 이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요즘에 더 안 잡히는 이유를 내가 알았어. 이건 최근에 복지콜 기사님하고 대화를 했는데 기사님이 이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 이게 자기가 아닌데 타는 사람들도 있어요? 있어요. 녹차들 빌려줘가지고 선글라스 쓰고 있는데 내가 모를 줄 아나 봐요. 아, 그래요? 네. 이게 그렇게까지 해서 탈 건가? 빌려주는 시각장애인인데 문제지만 빌려 타는 놈은 정신 나간 놈이지. 그러게요. 진짜 희한한 놈이네. 아니 시각장애인도 웃기고 그 비장애인도 웃겨. 그 시각장애인은 그걸 왜 태워주는 거야? 그 2만원 정도 아끼겠다고 선글라스 낀 다음에 시각장애인은 집 타는 거야. 복지콜 기사님한테 근데 걸린 거지. 그래가지고 그 시각장애인은 1년 정지를 먹었어요. 그걸 왜 태워주는 건지 모르겠어요 진짜. 자기는 타지도 않으면서. 그럼 언제 이용해? 저 이용 안 해요. 6시간의 충격이 저한테 너무나 컸어가지고 4년간은 이용을 안 했다가 다시 이용을 한다면은 나 오늘 5시간 기다릴 수 있어 라는 마음의 각오가 됐을 때. 근데 택시를 타는데 이런 마음의 각오까지 해야 되는 게 좀 이상하지 않나. 근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택시비 싸잖아. 불평불만 더럽게 많네. 제가 택시비 본인 만원 지원해 줄 테니까 하루에 못해도 2시간씩 기다릴 수 있어요? 제가 그쪽 2시간 살게요. 근데 택시 요금이 제가 타보니까 최근에 30
30분 타니까 한 4,500원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요걸 왕복으로 탄다고 생각해봐요. 거의 한 달에 30만원이야. 대중교통을 타면은 이렇게까지 안 나오잖아. 아무리 싸다고 하더라도 대중교통이 싸단 말이에요. 늘상 택시를 그렇게 타기에는 부담감이 크지. 그럼 그냥 대중교통 타면 안 돼? 너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 아니 진짜 못하니까 대중교통 영상을 올린 거거든요. 아, 저 버스 쫓아갔다가 저 버스 쫓아갔다가 결국 거의 못한다고 봐야 하는 수준. 휠체어를 탄 사람도 거의 못한다고 해야 되는 수준. 아, 그럴 거면 대중교통 타! 라고 하는 말이 진짜 말이 안 된다는 거지. 그냥 집 밖으로 나오지 마. 어, 이런 씨... 극단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아니 집 밖으로 나오지 마가 왜 나와. 너 민폐야. 민폐 끼치지 마.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내 영상 보는 게 더 민폐야. 사람들이 굉장히 기분이 나빠지잖아. 그리고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 아 나 오늘 너무 힘들어 했는데 나 그럼 죽어.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말이 안 되는 말을 계속 내뱉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은 그냥 아우. 오늘의 결론. 택시 숫자가 터무니없이 적어요. 택시 숫자가 좀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대중교통도 조금 장애인이 탈 수 있게 편하게 돼야 우리가 선택적으로 타지. 진짜 우리가 생활하는데 이동이 필수잖아요. 이동. 아무튼 이런 거에 대한 현실을 좀 같이 알아주시면 좋지 않을까.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